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이입니다. 파란색 하나 하면 되겠다. 바이소 공방 분이시고요. 자, 아, 제가 지금 약간 버벅대죠. 지금 손님이 화분 고르는 거 지금 어울리는 거 찾아드리려고. 예, 기다려 보세요, 언니. 자, 요거는 11.5cm고요. 요거는 타운형입니다. 우리 12.5cm. 이제 요런 타입이에요. 지금 요거는 지금 저희가 고른 게 아니라요. 우리 고객님 수원에서까지 오셔가지고서 지금 요렇게 딱 골라놓으신 거예요. 자,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에 재고가 있을 때 골라놓으신 거. 지금은 이제 타운형은 몇 개 없네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나갔던 아이. 제가 가서 할게. 언니는 멀리서 왔어. 언니는 어디서 왔어? 오산에서 왔어. 오산? 오산 직관을 아니 언니 이거 해줄게요. 기다려봐요. 시간이 있으시면. 네. 왜냐면 언니 그거 넣기 힘드실 거예요. 그 대신 언니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여.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래요. 내가 저 언니 팔찌 보고 알았어요. 저랑 팔찌가 똑같은. 네. 제가 여기 그 다이아만 박혔을 뿐이에요. 똑같아. 전 다이아 없어. 돈이 없어. 응. 아니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 거 가서 뿌셔서 만든 거예요, 언니. 빠셔서. 예. 네. 있는 거. 예전에 그지, 아니 그지 같아. 예전 거, 옛날 거 언니. 빠셔서 넣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자기. 응. 자, 오늘 여기 이렇게 해서, 어머, 또 딴 데로, 딴 길로 샜어요. 자, 요 아이는 키스했습니다. 키세스. 아, 나 미치겠다. 제가 아침에요. 키스미야, 키스미. 계속 우겼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키스미는, 키스미다. 요금 약간 분감이 있으면서, 저 파랑색 비슷하게 핑크함이 나는 아이, 키스미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막, 이, 우리 엄마가 다 이름 부르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요즘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전부 다 불러요. 저도 다육이 이름 비슷비슷한 애들 다 부르거든요, 요즘. 자, 요. 키스미. 제가 키스미도 참 좋아하는, 이 짤퉁짤퉁해지면서 엄청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자리 잡기 전에는 조금 이제, 진상짓을 해요. 근데 자리 한번 딱 잡아버리면 엄청 예뻐요. 떼갈떼갈떼갈 묵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키우시는 분들은 또 쉽게 키우는데,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또 얘가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반이에요. 50%. 그냥. 나는 잘 키워. 나는 못 키워. 그게 딱 반반이시더라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 이게 이름이 뭐예요? 아, 해밀턴이요? 얼마예요? 그때 3만원 나갔던 아이. 예쁜 아이입니다. 어머, 우리 언니 뿌리도 잘 터실 것 같아. 자. 아니, 저 언니 알아요. 아, 예쁘다. 생겼어요? 아니 그냥 이제 방제. 네, 방제나 그걸로 하시면. 전에. 네, 그래도 돼요. 이쁘다. 얘 뿌리도 잘 생겼다. 너무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딱 합식해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네. 야, 일자로 딱 골라오셨죠? 자, 그 다른 거예요. 네, 화분 모양 보고 고르면 돼요. 자, 화분은 화분 모양 보고 고르시면 되세요. 자, 얘가 동글동글하면 제가 타운형에다가는 말고 정사각에다 차를 담았겠죠? 그죠? 동글동글하면 둥근 원형이나 차라리 정사각에다가 하는데, 자, 얘는 일자로 딱 골라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잘 골라갖고 오셨네요. 자, 이거는 한두 번 식재하시지 않은 분이. 자, 요런 아이는요, 요거 떼시면 되세요. 그냥 떼주세요. 언니 천천히 하세요. 저 여기 숙제 밀려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우리 언니. 맞아요, 언니. 천천히 하세요. 오산에서 오셨어요? 네, 오산에서 오셨어요. 수원에서 왔어요. 진정 동탄이에요. 저 회사가 동탄이에요. 아, 좋겠다. 오늘, 그럼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네, 오늘. 그죠? 오늘 금요일인데. 네. 아니, 우리 다부님 온다고 그래서. 네, 다부님은 3시 이후에 3시 오셔야. 3시 이후에 온다. 가야지 뭐. 네, 3시 이후에 오셔요. 이게 잘못하면 분리되도록. 다 분리돼. 그냥 다 분리됐어요. 조심조심 하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렇지. 예전에 보니까 엎어놓고 랩에다가 랩 감싸가지고.
전 냅싸 다 부러뜨려서요. 그냥 저기 언니처럼 그냥. 자, 우리 언니 이렇게 따시잖아요. 자, 얼굴에 흙 묻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따세요. 저는 또 우리 다부님 따서 냅을 싸다가 머리 똑똑 부러뜨렸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자, 우리 고객님들 방식이 맞아요. 저는요, 누굴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 언니 그냥 바로 갖다 엎어버리잖아요, 얼굴. 그냥 나 신경 안 써. 집에서 그냥 털면 돼, 그냥 그거.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하시는 방법이 맞는 거예요. 때로는 도움도 받지요. 아,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 근데요, 우리 고객님이 하시는 거, 내가 집에 있는 거 활용하는 거, 그게 제일 맞는 방법입니다. 저는 뭐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저희 리소토 쓰세요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 집 환경에 맞는 흙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는 뭐 어디 가서 아우 우리 게 맞아요, 우리 게 괜찮아요, 쌈박질도 안 해요. 그냥 아유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는 거 쓰세요. 왜냐면 제 거 우겼다가 우리 고객님들 선택이 딱 맞는 거예요. 제 거 우겼다가 안 맞으면은 저 욕만 얻어먹어요. 저 욕먹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 괜히 밥 먹고 뭐하러 욕을 얻어먹어요? 아, 그럼요. 우리 엄마가 그거 하는 소리예요. 제가 하는 소리 아니라, 야! 너는 왜 비싼 맘 먹고 욕만 그렇게 얻어먹냐? 그거 안 찍으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밥 먹고 살라고 찍어요. 그랬더니, 응? 마음이 아프다고. 엄마가, 네가 그렇게 거기서 우픈 소리를 하니까, 어쩔 때는 깔깔대고 미친년처럼 웃다가, 어쩔 때는 왜 금방 울 것 같처럼 슬픈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마음이 아픈 거야, 딸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 네, 보지 마! 내가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제 감사합니다. 나 저번에 대화하시다가 그 아버님 아빠 얘기 듣고 엄청 웃었잖아. 그죠. 안 뜨신다는 거. 예, 네, 똥마려도 안 뜬다는 거 맞아요. 절대 안 돼. 양갈은 안 뜨요. 언니 여기 한 분 더 있어요. 양갈은 안 뜨요. 나 그거 들으면서. 사람들 언니 한 번은 지렸어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막 빤스를 들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얼굴에다 대고 뛰어가야지 그러면서 야. 어, 나 그거 듣고 얼마나 웃었나. 그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진짜 우리 엄마가 더 웃겼어요. 빤스 들고 뛰어야지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얼굴을 갖다 던지는데. 그러면서 그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매부리 코세요. 근데 그 코가 그 코평수가 넓어지면서 코가 벌렁벌렁하면서 웃을까 말까 하는 우리 아버지 그 난감한 표정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돌아가신 지 11년이 넘었는데도 그 코평수 넓으면서 웃을까 말까 하는 그 웃음이 있잖아요. 입은 안 웃으면서 눈으로 웃는 거 코하고 예,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어쩔 때는 진짜. 그래서 꼭 그 시골 가면은 아버지 꼭한테 들렸다 오거든요. 그 아버지 그 모습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거길 들렸다 와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재밌게 하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게 참. 네. 그러니까 그게요. 아니, 너무 그, 네, 뭐라 그러지? 자매끼리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언니 넷 모이면 넷은 더 웃겨요. 언니 넷은 앉아서요 그 집에 마당에서 고기 박수진님이 제일 웃기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또 안 그래요. 또 집에 가면은요 또 그 뭐라 그럴까 무게감이 좀 있어요. 집에선 또 무게감이 있어요. 제일 웃긴 거는 우스갯소리는 우리 저기 우리 3번이 또 꽃김치가 걔가 또 웃기지. 재밌어요 말하는 게. 어째서! 막 그러면서. 뭣이! 막 그러면서요. 그 전라도 말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우리 저기 전라도 꽃김치 맛있다고 우리 고객님들 얘기해 주셔갖고 진짜 바쁘대요. 막 원래. 김장김치를 한번. 김장김치는 문의해 보세요. 김장도 작년에 맛있다고 저기 그 한번 드신 분들이요. 네네네,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다고. 근데 이제 우리 동생 걱정은 그거예요. 바빠서 어떡하나. 그거지. 저하고 똑같아요. 바빠서 어떡하나지, 뭐,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조금 늦게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만큼 또. 저희는
오빠랑 저랑 둘이서 잠시 포기하는데 둘이 이렇게 와 언니 나는 언니 김치 참 맛있게 할 것 같아. 둘이서 저 밭에 가서 갖고 전혀 갖고 제가 작년에 우리 동생이 그 김치 장사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고객님들이 보내준 김치를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진짜요. 저는 근데 맨날 동생 김치는 먹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왜냐면 집집마다 방방곡곡 전국구 김치를 다 먹어봤어요. 언니 제가.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갖고 전라도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네, 우리 동생 김치는 뭐 맨날 먹는 거니까 제가 알잖아요. 인증이 된 거니까. 먹어봐도 맨날 하시는 맛. 너무 맛있어요. 빵이야. 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언니들이 그렇게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전국구 맛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또 그 재미도 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솜씨들이 그렇게 다 좋은지. 그러니까 언니 그게 자랑할 만하니까 보내주시는 거야. 자 여기 얘가 이렇게 이꼬치 된 거 보세요. 야 귀엽다. 너 귀요미다. 여보세요. 얘는 이만큼 자랐네. 너무 이쁘네. 또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고 버려요. 또 쓸어서. 자 이 아이는 진상 중에 진상입니다. 자 누다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말 여기가 검은 주근깨처럼 어저께 어떤 분이 홀랑 뽑아갖고 오셨어요. 누다를요. 응애인 줄 알고 들고 오셨대요. 그때 언니 응애는 그렇게 먹지 않고요. 입장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여기 한쪽에서 파먹듯이 먹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전부 다 그 새까맣게 그리고 우리 비가 많이 맞고 바깥에 노지에서 키우신 분들 직광에 햇빛 났을 때 그 물이 촉촉히 젖었을 때 그 까만 반점 나듯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습도에 의한 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에 누다하고 사과꽃이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사과꽃 누다는 진짜 많이 가셔요. 그래서 얘가 가격대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까만 건 뭔가 제가 볼게요. 이거 언니 제가 네? 눈곱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언니. 요거 상처가 나서 아물었던 자리네요. 이건 확인하고 가야 돼서 소원서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앨리스 받으신 분들 앨리스가요 뿌리가요 뭉뚝하니 그래요. 거기를 한번 스크래치를 요걸로 핀셋으로 이렇게 뿌리 쪽을 스크래치 내갖고요. 하얀 속살이 나오면은 그냥 식재하셔도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거기다가 한 반나절 정도 말렸다가요 그냥 식재하세요. 자 그냥 어머 뿌리가 뭉툭하니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앨리스가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거기를 스크래치를 내서요 까만색이 계속 나오면 그 아이는 저한테 반송을 잡아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속살을 딱 핀셋으로 파셨을 때 뽀얀 하얀 속살이 나오면 그 아이는 반나절 정도만 말렸다가 식재하세요. 앨리스가 뿌리도 활짝 자라고 잘 내립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거는 농장에서요. 자 뿌리 내림이 여름에 조금 그 앨리스가 이제 그 혹시나 물음이 올까 봐서 사장님들이 물을 안 주고 키우다 보니까 뿌리 활착이 더뎌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지금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앨리스 받으신 분들은 혹시나 이제 고른 아이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실까 봐서요. 자 뿌리 한번 스크래치를 한번 내보세요. 자 아가도 잘 나요. 새꾸도 잘 내고요. 스크래치 내면은요.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모든 분들이 다 이 뿌리 쪽 정리 깨끗이 하셔갖고 심으니까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자 언니 뿌리 한번 보세요. 너무 이뻐. 아이고 또 꽃김치 저 팜플렛 찍는 전단지 찍으시느라고 보세요. 뿌리 이쁘죠? 네. 네 뿌리 예쁩니다. 자 근데 애가 위에서 요망한 짓을 해서 아유 미운 놈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자 일단 우리 고객님이 아까 다이소 공방분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얘를 갖다가 얹혀놨을 경우에는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요렇게 해도 괜찮은데 언니 어떻게 드릴까요? 두 개 다 괜찮네 언니야. 언니 선택이야. 어떻게 됐어요? 얘는 조금 클 것 같아요 언니. 뭐 여기다 언니 선택으로 예, 언니 선택으로 해드리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저도 맞는 거면은 언니 선택으로 해드립니다. 거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얘하고 같이 햇빛을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아이를 키우세요. 자 사과꽃은 여름에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네 직광에 놓으면 얘는 직광에 놓으면 빨갛다가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얘랑 나란히 세트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화분도 화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봤어요. 네네. 그 화상 입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놔두면 놔두세요. 그냥 집에 없어서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 그 우리 거리대에 그때 너우 보셨었죠? 새까매 반. 개 멀쩡해졌어요. 진짜 멀쩡해졌어요. 다 그린 그린해졌어요. 까만 반점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두세요 그러잖아요. 화상이면 그거 꼴보기 싫어서 막 다 파고 자르고 막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쵸? 그냥 놔두라니까요. 다 하엽지고 나 괜찮다니까요. 속살 나오면서 제가 나중에 그 러브 보여드릴게요. 오나시에 보니까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이거야. 자연적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럼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번에 비 오기 전날 살균제 뿌려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두세요 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해먹고 들여보니까 원상복구 되지. 그쵸? 아 우리 언니 원상복구 되더라고요. 돼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그 꼴 보기 싫은 꼴을 네. 몇 주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마다 막 짜증나가지고. 아니요. 짜증내지 마세요. 저는요. 그걸 네. 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안 했더니 그럼요. 그 하루 만에 다 새카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꼴을 보셔야 돼요. 넌 죽이는 놈도 있고 살리는 놈도 있고. 아 그럼요. 언니 미안해요. 나 저기 카레꽃 이거 있는 거 저거 아트델리 좀 주세요. 네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그리고 에어컨 앞에 좀 쓰세요. 언니 더운 거 같아. 저 원래 그래요. 땀이 알아요. 네 그래서 언니 기억해요. 땀을 아 제가 이거 사과꽃을 왜 여기다 심냐면 얘 때문에 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트델리였으면은 자 아트델리는 얘하고 제가 여름 내내 여기 여름을 놨어요. 자 6월 20일 날 심었잖아요. 그 더운 날 놨어요. 그래서 햇빛이 저기 없는 쪽이 아니에요. 근데도 얘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아마 직강에 있으면 여름에 까만 반점 진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네 집에서 있는 걸 여름엔 방근을 쭉 가야죠. 그러면서 물을 얘는 좀 맞을 수도 있지만 얘는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쪼글쪼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그냥 바꿀까요? 제가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네. 얘는 그냥 이렇게 새꼬 올려놓을게요. 요거는 예. 요거는 알아서 하세요. 네, 나는 거기다 올려놓고 예, 나는 원래 이 꽃이 잘 안 해서 얘들 케어를 못 해요. 왜냐면 물을 안 주는 사람이라 케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해서요. 두 아이. 자, 요렇게 식재했고요. 요 아이는 제가 6월 20일날 여기다가 아트델리 작은 사이즈 식재해 놨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 어머 고객님하고 나하고 이걸 맞춘 게 아니에요. 고객님이 골라오신 거고 그렇다고 이걸 제가 골라드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눈높이가 다릅니다. 그냥 알아서 골라오신 거고요. 저하고 이렇게 세트가 맞아서 여기서 쳐다보니까 제 게 보이길래요. 이제 제 거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키핑장 다 저쪽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얘가 아직 이사 못 간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머 어쩜 이렇게 세트가 맞지? 자 카라는 이번에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 또 여기서 골라 갖고 오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또 예쁜 아이를 골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묵은 아이. 자 여기 키세스도 너무 예쁜 애 골라갖고 오셨잖아요. 엄청 예쁘죠. 이 아이 묵으면요 느누아르 절에 가랍니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느누아르나 얘나 느누아르가 조금 동글동글하긴 한데요 입장이요. 둘 중에 하나가 선별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아이 다 묵어지는 정도는 안으로 말리면서 따글따글 예쁘게 묵으면서 얘가 조금 더 이 라인이요 입장 라인이 웨이브가 있어요. 키세스가. 그래서 얘가 더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요. 약간은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두 아이 다 묵혀봤습니다. 근데 너무 이쁘고 얘는 일단은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보셔야 압니다. 정말 이쁩니다. 저는 묵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수 공방분 농분하고요. 바이수 공방분 타운형에다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어울리는 집을 찾아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이쁩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9월의 초입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 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